뭐 이제 슬슬 램덕도 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부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랬는지 불교계의 화해 제스처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데요.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불교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조금씩 봉합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. 하지만 불교계와 이 정부 간의 깊었던 갈등의 골이 그것만으로도 그냥 화해 제스처만으로도 덮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서 왔죠. 오늘 비 내리는 부처님 오신 날 아침 발칙한 뉴스와 함께 불교계와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이 불교계와 정부 간에 그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갈등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? 네, 뭐 사실 여러분은 종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.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사실 무교거든요. 종교가 없습니다. 미리 밝혀드리건데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. 뭐 교회도 가본 적 있고요. 친구 따라서 잠깐 크리스마스 이럴 때 교회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얻어먹고 선물 받고 뭐 이럴 때 가본 적이 몇 번 있고요. 또 부처님 오신 날에는 이 절에 가서 비빔밥 얻어먹고 이러고 뭐 이런 스타일. 네. 종교 없이 여기다 여기저기 이렇게 걸터 앉아서 선물 받고 얻어먹을 때만 다니는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 종교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거나 한쪽 종교가 너무 오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많이 느껴지게 되거든요. 팍 느낌이 와요.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참 정말 너무나도 내가 만약에 불교 신자라면 신도들이라면 정말 서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참 종교 탄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종교를 휘어잡으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. 그걸 보니까 이 물론 옛날에는 또 옛날에 중세시대 막 이럴 때는 종교를 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이 종교 아니면 무조건 이교도 뭐 이러면서 잡아서 죽이고 뭐 이런 때도 있었죠. 물론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기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정부가 어느 한 종교에 편향돼서 다른 종교를 이건 뭐 편애하는 거죠. 편애. 편애를 심하게 하신다면 누가 봐도 물론 불교 신도 혹은 다른 종교의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될 수밖에 없다.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장로님이시잖아요. 장로님이 막 그냥 국민 앞에서는 고개 한번 숙이기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고개 숙여놓고도 어머 내가 언제? 이러시는 분이잖아요. 그래놓고도 그냥 뭐 이 교회 이 하느님 앞에서는 하느님 앞이라기보다는 목사님 앞에서는 무릎까지 꿇고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국민보다 위에 목사가 있나? 국민 위에 장로, 장로 위에 목사?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. 네, 좀 뭐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불교보다는 이 뭐랄까요? 원래가 또 기독교, 개신교 믿으시는 분들이 파워가 엄청나잖아요. 사실 근데 신도의 수는 불교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 아닌가? 모르겠네요. 네. 근데 개신교도 분들이 파워가 엄청납니다. 이분들이 돈이 많기도 하고 주요 관직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
많기도 하고요. 이런 분들이 네 엄청나게 쥐고 흔드시다 보니까 더더욱이 아까 뭐 제주 브랜당님도 무교지만 불교에 우호적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그런가 이 기독교 가지 개신교도 분들이 막 이렇게 힘이 세고 막 이렇게 흔드시는 거 보면 괜히 그냥 좀 마뜩 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물론 불교도 무시 못하긴 하죠. 네, 뭐 그러네요. 아무튼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 개신교도들의 파워가 한결 더 강해졌습니다. 예전에 그 누굽니까? 김영삼 대통령 때도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 아니었나요? 아닌가?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, 뭐 그때도 그랬었긴 한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뭐 대박이죠. 뭐 아주 불교계와 거의 전쟁을 벌이다시피 했습니다. 특히 이제 불교계에 뒤흔들려는 공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이 좌파주지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고 명진스님을 두고요. 명진스님이 보문사 계시면서 거의 뭐 아주 파이팅이 되셨죠. 파이트 정부와 파이트 붙으셨는데 지금은 어쨌건 이 물러나셔서 다른 쪽으로 가시긴 하셨지만 그 전까지 아 참 거의 뭐 불교계 이 보문사 앞에 거짓말 하지 맙시다 붙기도 하고요. 네, 뭐 불교계와 정부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됐었습니다. 그때 뭐 사실 이 특히나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불교계 그 예산안 지원하는 예산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 처리하다가 한나라당이 날치기 하다가 이걸 전액 삭감해버린 거죠. 이러면서 거의 이 불교계와 정부의 갈등이 엄청 심해진 거죠. 근데 뭐 그러고 나서 그 조계종 쪽에 바로 앞에 모든 이 사찰의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을 금합니다. 뭐 이런 게 나붙기도 했고요.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그러기도 했었죠. 근데 사실 뭐 이 정부가 사실 그렇게까지 물론 얘들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까지 대놓고 종교를 아예 이 뭐랄까 각을 세우겠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. 어쩌다 보니까 예산 날치기도 원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사실 종교계가 정부에 등을 돌리면 이게 파워가 엄청나거든요. 매번 뭐 우리 그 6월 항쟁 때도 그랬고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종교계가 들고 일어서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.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급하게 예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날치기 돼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죠. 뭐 어쨌건 그러고 나서 자기들도 난감해하면서 뒤늦게 달래려고 막 안달을 했었는데요. 지금 일단 그 한나라당 불교신자 의원 모임이 있대요. 한나라당 불자회. 이게 그 지난달 19일에 조계사에서 열기로 한 법회를 허용하면서 조계종 태도가 상당히 지금 누그러진 상태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일단 한나라당과 정부 들어오는 거 아예 못하게 하던 출입금지 현수막도 일단 사라진 상태라고 하고요. 그리고 뭐 한나라당이 사찰 전통문화를 지원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거 발표하면서 불심 달래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했고요. 그리고 홍상표 청와대홍보수석도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네 일단은 좀 괜찮아진 분위기이긴 한데요.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
지금 이때까지 골이 깊어졌던, 뭐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교계에서도 그냥 아 이제 정부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, 우리를 좋아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냥 살짝 봉합된 상태일 뿐이다,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네, 지금 채친타에서는 조계종 지도부의 문제다, 권력에 아부하는 지도부,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. 사실 우리가 그 명진스님 사태 때도 봤지만 그 조계종 지도부의 문제도 엄연히 있죠. 그쪽에서도. 네. 뭐 근데 어디건 큰 종교, 이 종교의 신도들을 엄청 많이 거느린 이 종교의 우두머리는 권력에 이렇게 좀 결탁이 된다거나 권력에 휘말린다거나 이렇게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나 그런 건. 아, 네. 근데 조계종이 예전처럼 더 이 힘을 가지려면 그냥 정부가 조금 제스처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케이 해주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그냥 휘둘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. 어차피 지금 이번 정부는 철저하게 친 개신교잖아요. 뭐 그런데다가 뭐 우리도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뻗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더 무서워하도록 해야죠. 그죠? 더 무서워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계속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, 죄송해요.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. 네. 뭐, 채팅창에서는 종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. 네. 부처님 오신 날 생신 축하드려요. 네. 뭐, 저는 무교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뭐 모르겠는데, 일단은 종교의 역할 자체가 이 정부의 권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, 그리고 사실 기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. 뭐 매번 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랬을 때 종교계까지 거기에 가세를 해서 이빨은 소리를 냈을 때 결국은 정부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가장 중립적인 이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계가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종교계에서. 사실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, 네, 뭐 이런 분들은 충분히 잘 해주고 계시기도 한데요.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죠. 종교계 권력에 철저히 착 달라붙어서 쏙쏙 빼먹는 이런 분들도 많은데, 뭐 불교계에서도 정말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시는 명진스님을 비롯하여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. 명진스님 정말 멋지시죠. 네.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. 사실 조계종이 명진스님 건 때는 굉장히 네,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긴 했었죠. 하지만 어쨌건 종교, 그러니까 불교계 내외부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정부와 불교계 사이의 마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. 이게 지금 뭐 출입금지 현수막 풀렸다 이것만으로 땡치는 문제인가? 이건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. 네, 그 조계종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일단 뭐 그래도 정부 여당이 최근에 좀 화해 제스처를 내고 이런 문제는,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, 그래도
뭐 이때까지 있어왔던 갈등들이 한 번에 다 봉합되기란 좀 어렵다. 완전히 없어졌다.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.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